이 입세특이 생존수업 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계신 저희 옆에 설립자이신 김철 기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대웅 군에게 임명장과 기념품을 선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직접 와 계신데요. 예, 저기 뭐야, 원래 이게 멘트에는 없는데 잠깐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잠깐 좀 들어볼게요. 진짜 이게 너무너무 실감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짜 실전감 있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이거는 여기에 멘트가 없는 내용입니다. 직접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어머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밑에서 아이 발표하는 거 놀렸거든요. 그렇게 말 못한다고. 제가 의미 있으니까 매우 떨립니다. 그날 6월 3일날 제가 아이가 이제 머리가 싹 떨어지는 걸 봤어요. 저도 그 바다에 같이 있다가 보고 나와서 이제 아이를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이의 생존을 기다렸었는데 그때 자녀를 두신 분들의 마음은 하여튼 저는 애가 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지나니까 그때는 아 살아 돌아오기 힘들겠구나 사도하기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누군가가 애를 발견했다고 외침을 들었는데 들은 순간에도 애가 살아있을까? 워낙에 그런 익숙사고를 많이 들었고 뭐 매체를 통해서 봤고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 시간 자체가 구명조끼도 없었고 애가 뭐 수영을 할 줄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거의 포기했던 상황에서 아이가 살아있다 말까지 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대청도 보건소에 애를 직접 보러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도 내가 내 아들의 살아있는 걸 보기 전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갔었는데 애는 살아있었고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도와줘서 제가 정말 작년 8월 3일이 남편이 아이한테 그냥 혹시나 해서 감싸줬던 입새뜨기가 아니었더라면은 아마 생과 사는 갈렸을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저희 아들은 말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저희 남편 부부가 어떻게 그 다음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떠올려서 남편한테 감사하고요. 네가 알려줘서 살았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지금 어린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어른 때서는 시장을 배우기 힘들거든요. 어릴 때 좀 미리 좀 물가에서 놀면서 감싸 주시면은 정말 있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혹시나 상황에 우리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